안녕하세요. 연구팀의 MC 연희입니다. 이번 백초 입시 주제는 지난 6월 1일에 시행된 6월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6월평가원 모의고사를 난이도, EBS 연계, 특징 세 가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예상되는 1등급 컷은 국어 영역이 88점, 수학 가형이 88점, 수학 나형이 88점에서 92점,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90점 고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수능이었던 작년에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BS 연계입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45문제 중 32문제가 연계되어 71.1%의 연계율을 보였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소재로 한 사회지문과 조지훈의 고풍 의상을 제외한 모든 문학, 독서, 지문이 EBS에서 연계되었으므로 체감 EBS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의 경우 가형과 나형 모두 30문제 중 21문제가 EBS에서 연계되어 70%의 연계율을 보였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45문제 중 33문제가 EBS에서 연계되어 73.3%의 연계율을 보였습니다.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와 소재만 사용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가 5문제 이상 출제되어 체감 EBS 연계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특징입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을 통합한 신유형이 출제되었으며 작년 2017 수능 대비 문학 지문이 3지문에서 4지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답형 문제와 세트형 문제가 사라졌으며 흔히들 킬러 문제라고 하는 30분 문제가 가형과 나형 모두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신유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항은 3문제 정도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희망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까지 약 160일, 우리에게는 160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백주 입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